갑자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눈이 펑펑 내려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겨울 산행을 막 만끽하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하얀 겨울 왕국으로 가기 위해 대전역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부천동에서 하차 후 우측 방향으로 식당가를 지나 쭉 올라가 줍니다. 오늘의 코스는 부천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서 백년사, 오수작굴, 중봉, 향적봉, 새천봉, 무주리조트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거리는 약 12km이며 시간은 4시간 30분, 난이도는 중급으로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덕유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제가 겨울에 꼭 눈꽃산행으로 덕유산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제까지는 좀 상고대도 많이 보이고 눈꽃산행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CCTV를 계속 확인하면서 왔는데 조금 그 상단부에 상고대가 많이 보이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덕유산에서 바라보는 산그림에도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제가 또 겨울에 덕유산의 모습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천동 정류소에서 한 15분 정도 도보로 이동하시면은 이곳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본격적인 산행 시작 시간은 9시 40분 됐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출발! 지금 백년사까지는 4.9km가 남았는데요. 백년사까지는 사실 크게 가파른 구간 없이 좀 평탄하게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년사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럼 부지런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구천동 계곡은 실록이 아름다우며 명소를 따라 탐방할 수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대표 탐방 코스입니다. 백년사까지 완만한 경사를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탐방할 수 있는 탐방 코스로 탐방로 주변에는 다양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계곡길을 따라 조성된 구천동 어삿길을 따라가다 보면 옛 선인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월화탄, 비파담, 구천폭포 등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탐방 코스입니다. 역시나 국립공원답게 이정표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지금 여기에서 백년사까지는 4.4km 남았습니다. 우측으로 400m 올라가면 인월담에 갈 수가 있고요. 직진하는 방향으로는 칠봉으로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겨울철에는 위험해서 칠봉에서 새천봉까지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저는 좌측으로 계속 이동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오다 보면 또 이정표와 갈림길이 나오는데 비파담 방향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길이 확실히 많이 얼어 있어서 미끄러운 상태예요. 이제 백령사까지는 3.9km 남았습니다. 꽝꽝 얼어있는 이 계곡길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구천도 어사길은 힐링하면서 걷기 너무 좋은 길이에요. 아, 너무 좋다. 여러분, 지금 한 4.8km 정도 온 지점인데요. 계속적으로 거의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평탄한 능선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힐링하면서 걷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봄, 가을에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계속 계곡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힐링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안심대에 도착을 했고요. 안심대 도착 시간은 10시 41분 됐습니다. 계속 부지런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또다시 구천동 어사길이 이어지고요. 이제 백령사까지는 1.2km 남았습니다. 짠! 이제 바로 앞에 백령사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백령사 도착 시간은 11시 11분 됐습니다. 지금 저는 우수자굴로 가려면 여기에서 좌측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백령사를 잠시 둘러보고 갈게요. 백령사는 덕유산 구천동 계곡의 거의 끝부분인 해발 900여 미터 지점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찰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령사 계단은 향접봉 쪽으로 오르는 뒷산에 있는 계단으로서 전라북도 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백령사를 둘러봤고요. 여기에서 향접봉을 가려면 바로 여기 절 뒤쪽으로 지금 상계분들이 이동하시는 곳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도 전에는 이쪽으로 이제 향접봉으로 바로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우수자굴을 지나서 중봉을 갈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서 우수자굴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이정표를 만나고요. 여기서 오수자굴까지는 2.8km 남았습니다. 백령사에서 중봉 구간의 탐방로는 편도 4.2km 구간으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통 코스로 탐방 구간 대부분이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고 출발 지점인 백령사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 올라가면 겨울철 동굴 바닥에서 거꾸로 솟아오르는 신기한 고드름이 유명한 오수자굴이 나옵니다. 지금 백령사에서 1.3km 온 지점인데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동통신 통화 불능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한 2km 정도 구간까지 통화가 불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오수자굴까지는 1.5km, 중봉까지는 2.9km 남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거의 평지 능선길이라 힘들지 않게 그냥 힐링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고대는 없지만 이렇게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에서의 풍경이 또 기대가 됩니다. 계속 부지런히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오르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에 눈 소식이 있긴 했는데 이게 산행 중에 눈이 올지 몰랐거든요. 아 너무 좋다. 하늘도 흐리고 산고대도 안 보여서 좀 아쉬움이 컸었는데 눈 산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짠! 여러분 드디어 우수자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도착 시간은 12시 25분이고요. 와,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상객분들도 쉬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수자굴은 겨울철 동굴바닥에서 거꾸로 솟아오르는 신기한 고드름이 유명합니다. 오수자굴은 오수자라는 스님이 득도했다는 전설이 있어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외포장지를 개봉해서 내용물을 모두 꺼내주세요. 라면 해밥을 개봉하여 탈산 소재를 빼고 면과 밥 위에 소스를 넣고 라면 해밥 안쪽 물선까지 찬물을 붓고 지퍼를 닫아주세요. 발열체 봉투를 뜯고 안에 들어있는 발열체를 외포장지 안쪽 바닥에 펼쳐서 놓아주세요. 발열체 봉투를 컵처럼 이용하여 표시선까지 정확한 물량을 부어주세요. 외포장지 안에 먼저 라면 해밥을 넣은 후에 찬물을 붓고 외포장지 지퍼를 닫아주세요. 10분 후에 라면 해밥을 꺼내서 개봉해서 바닥까지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먹는 방법을 궁금해 하셔서 설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수자굴에서 식사를 맛있게 마쳤고요. 그 향적봉 대피소에 있는 상객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여기서 먹었는데 오히려 여기는 사람도 별로 없고 바람도 막아주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출발하는 시간은 1시 35분 됐습니다. 그럼 또 부지런히 중봉을 향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출발! 와, 조금 하늘이 흐르기도 하고 파랗게 하늘이 열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정상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봉에 가까워질수록 눈발이 마구 날렸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어서 눈을 뜨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중봉까지 딱 500m 남았습니다. 지금 완전 곰탕인데 그래도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지금 1470m고요 중봉을 향해서 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저는 드디어 중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중봉에 도착한 시간은 2시 25분 됐고요.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곰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탑트인 뷰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렇게 눈 내리는 산행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향접봉까지는 1.1km 남았어요. 그럼 또 부지런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도망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기는 해요, 여러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향접봉으로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제가 이 중봉에서의 뷰는 다음에 맑은 날씨에 또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덕유산 향접봉으로 향하는 길에는 고사목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고사목에 상고대가 피지는 않았지만 새하얗게 내리는 눈과 고사목의 조화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짠! 여러분, 지금 향접봉 대피소에 도착했는데요. 생각보다 상객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향접봉 대피소에도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취사장이 있고요. 여러분, 여기 향접봉 대피소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찍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안내를 따로 못해드릴 것 같아요. 거의 다른 국립공원들 판매하는 그 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향접봉까지는 딱 100m 남았어요. 지금 시간은 3시 10분 됐고요. 그럼 저는 계속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 곰탕인 상태여서 조망은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눈이 펑펑 내려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랑 카메라가 자꾸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촬영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향접봉으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덕유산은 1975년에 1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 등 영호남을 아우르는 4개 군에 걸쳐 있으며 덕유산은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으로 아고산대 생태계의 보존가치 또한 높으며 북쪽으로 흘러가는 금강과 동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의 수원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눈썹이 다 얼었습니다. 지금 향접봉 앞인데 줄이 길어서 저는 사진은 찍고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3시 30분 됐고요. 이제 설천봉으로 이동해서 곤돌라를 타고 내려갈 겁니다. 그럼 저는 바로 설천봉으로 이동. 오늘 곰탕이라고 여러분. 그래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겨울 산행을 막 만끽하고 갑니다, 여러분. 한 명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곤돌라 탑승권을 매표했고요.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서울로 가는 막차를 타기 위해서 곤돌라를 타고 내려가는 거고요. 그럼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곤돌라를 타고 무사히 내려왔고요. 지금 시간은 4시 10분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서울로 가는 막차 버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 터미널로 무사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무주 공용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리조트에서 무주 터미널까지 오는 셔틀버스 시간이 3시 반하고 6시 반 차가 있어요. 근데 이미 시간을 놓쳤고 지금 여기 무주 터미널에서 서울 남부 터미널 가는 막차 시간이 5시 45분 차입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택시로 이동을 했고요. 아, 오늘 정말 오랜만에 덕유산에 산행을 왔는데 눈을 봐서 너무 좋긴 했지만 곰탕이 아쉽긴 했어요. 좀 탁 트인 멋있는 산그림과 풍경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나중에 덕유산을 또 멋있는 풍경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